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산수극과 목수극의 수영의 한 형태를 보여드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오늘 6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목수극 꽃피는 모습 영상에 조금 담아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밀조밀하게 좁쌀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그 위에서만 제가 줄기를 뽑게 이렇게 했는데요. 이른 봄에 가지 짧게 쳤습니다. 이른 봄이라고 해야 되나? 2월 말경에. 그리고 이 아래는 저는 이제 외목대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나는 줄기들은 다 뜯어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위에 부분만 좀 남겨놓고 조금씩 키를 키우고요. 약간 이제 꽃이 피면 쭉 이렇게 가지가 조금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서 이런 느낌으로 좀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가지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다 머금었습니다. 여기서 목수극의 꽃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꽃 보이시죠? 목수극의 그 꽃차례는 그 원추 꽃차례입니다.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상 꽃차례의 한 종류인데요. 총상 꽃차례는 이렇게 긴 지금 꽃자루가 보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어긋나게 다시 꽃자루가 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 끝에서요. 목수극의 특징입니다. 가지 끝에서 이렇게 올해 올라온 새 줄기에서 이렇게 크림색의 하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목수극보다는 줄기가 너무 길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실수담인데요. 너무 길게 올라오니까 그 이른 봄에 그 올라오는 그 끝에서 전부 이제 꽃을 머금는데 저는 이제 미리 막 다 쳐버렸어요. 너무 큰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길게 올라온 그 줄기들이 그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잘 커서요. 제가 다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첫해 뒤에는 꽃을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제가 키워보면서 이제 성질을 알게 됐죠. 미리 자르지 않고요. 이 아이도 딸기나무처럼 밑에서 무수하게 줄기가 많이 올라오는 녀석이에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 댓글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줄기가 너무 길어져서 이 줄기를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묵은죽을 잘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원하는 수영대로 언제든지 자르시면 됩니다. 이제 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6월, 7월, 8월 이제 꽃을 보고 난 이후에 잘라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무수하게 많이 올라왔던 흔적들이 보이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초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잘라야 될지 어떤 게 이제 바르게 올라간 그 줄기로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그 중에서도 꼿꼿한 녀석을 하나 고르고 나머지 줄기를 쳤을 때 정말 아까웠었는데 이제 그때는 수영을 감을 잡을 수 없었으니까 많이 그 고민스러웠죠. 자르고 나서 보니까 이 줄기가 이렇게 그 한쪽으로 기운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좀 반듯하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줄을 묶어서 저기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반듯하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제 이 위에서만 자란 아이들이 이렇게 줄기를 뻗어서 다 줄기 하나하나 이렇게 꽃을 머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남겨놨는데 요 아래는 올해 이제 꽃 보고 나서 늦가을 무렵에나 아니면 이제 꽃을 계속 저는 이제 겨울까지 달려놓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2월까지 가지고 갈지 가을에 가지치기 할지는 이제 가을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좀 쳐주고 싶어요. 여기를 쳐주고 위만 남겨놓고요.
이렇게 키가 많이 큰 아이들은 짧게 잘라줘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영을 그 만들어 가시려면 길게 두지 마시고 짧게 두시고 길게 올리시고, 아니면 이제 키가 커서 높게 자란 아이들은 길어도 길면 이렇게 꽃이 피면서 조금 구부러지거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산수국의 꽃차례인데요. 산수국은 삼방 꽃차례입니다. 그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해서 삼방 꽃차례인데요. 여기 지금 꽃자루 보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꽃자루가 가장 길게 옆으로 뻗어 있고요. 그리고 점점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양을 삼방 꽃차례라고 합니다. 방금 그 보여드린 목수국과 꽃차례의 모양은 다른 종류입니다. 목수국. 자, 이번에는 산수국 그 꽃 만개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잠깐 꽃 좀 먼저 보실게요. 가운데 진짜 꽃과 이제 가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푸르게 푸르게 좁쌀같이 예쁜 술이 올라온 녀석들이 우리 그 참꽃이에요. 이렇게 다행히 이 아이는 호박벌인데 참꽃에 가서 이렇게 꿀을 모으고 있네요. 우리 이렇게 가짜 꽃들이 그 참꽃에 오도록 이렇게 유인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쁘게 그 밑으로 젖혀 있는 파란색 아이들이 참꽃입니다. 늦게 이렇게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찍 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산수국은 키가 그 꽤 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정원이 아니거나 화분에서 심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으시고요. 정원에서도 낮게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죠. 줄기, 속보나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제 목 정도는 아직 오지 않은 크기예요. 그래서 딱 요 정도 크기가 저희 집에서는 어울리는 크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래된 줄기가 많이 있으니까 오래된 이제 4년 가까이 된 줄기들은 올해 가을께 이제 이렇게 솎아주고, 가운데에서 솎아주고 새 올해 난 새 줄기 순 꽃의 순을 최대한 살려서 살려서 저는 이제 내년에 월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올해 난 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정말 이렇게 길게 벌써 길게 뻗어 나왔어요.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이제 이 정도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그 10cm, 15cm 정도가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서 밑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 크기를 계속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산수국은 워낙 계속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월동이 참 잘 되는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는 꽃이 됩니다. 산수국은 꽃이 지고 난 이후 7월 말과 8월 초에만 줄기를 잘라주면 됩니다. 방금까지 수국 얘기해드렸고요. 수국이 지금 저하고 이 정도 선이 있습니다. 수푸른색을 좋아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푸르게 이게 색깔 그 산도 조정은 많이 여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나와줘서 좋습니다. 오늘은 산수국과 목수국 그 특징 그리고 그 수영의 한 형태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